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클럽이 지나치게 안으로 빠져서 백스윙 탑에서는 오른손이 머리를 향하고 있는 이런 팔자 스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. 이렇게 팔자 스윙 하시는 분들은 테이크백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. 보셔야 돼요.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오른발 스탠스 옆에 샤프트를 하나 놓았는데 테이크백 때 이 클럽과 샤프트가 평행이 돼야 되는데 지나치게 인사이드가 되면서 백스윙 탑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쪽으로 오는 스윙이 되시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옆에 클럽을 하나 놓아주시고 자 끊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첫 번째로는 평행을 만들도록 1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들어 올리시기 2번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1번 평행이 되도록 2번은 그대로 들어 올리기 이렇게 끊어서 연습하시다가 점차 횟수를 늘려서 부드럽게 하시면 너무 인사이드로 빠졌던 것을 좀 교정하실 수 있게 되니까